I know that you are having a hard time right now. 맑고 더운 날이 예상되는 가운데 온 이번 캠핑장은 전국 완주의 숨은 보석 같은 온천 계곡에 위치한 에코 캠핑장이에요. 캠핑장 바로 앞에 맑고 가족 단위로 놀기 좋은 계곡이 흐르고 캠핑장 내부에는 수영장도 있는 장소예요. 무엇보다도 이곳의 특징은 나무 그늘이에요. 차원이 다른 위창한 나무 그늘은 캠핑장 전체를 덮을 정도이고 그늘의 기온은 그렇지 않은 곳과 확연히 차이가 날 정도예요. 이번에는 운이 좋게 계곡에 가장 가까운 암녀를 사이트로 잡을 수 있었어요. 요즘 굉장히 무더운 날이 연속돼서인지 계곡의 물 수량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이번에는 기존과 다르게 타풀 라이너를 설치할 거예요. 여기 그늘이 좋으니까 홍자꺼 먼저 펴주자. 홍자야? 여기 뭐야? 홍자야, 여기. 좋아. 처음 키는 거기 때문에 넓이를 한번 봐야 되거든? 여기다가 이거 오늘도 엄청 더운 날이라서 이 정도만 낮에는 세팅해 놓고 나머지는 저녁 때 할 거예요. 와, 우리 혼자 엄청 크다 이거. 와. 이렇게 쉽게 줄 리 없는데. 그냥 먹어. 오늘도 진짜 덥다. 이 정도까지만 하고 우리 점심 먹고 계곡 갑시다. 와, 정신 나갔어? 어, 나갔어. 와, 오늘 점심은 그래도 간단하게 싸왔네. 맛있겠다. 어, 이게 뭐라고요? 아, 또 샌다 이거. 어? 스테키 먹어? 스테키. 일단 하나 먹읍시다. 와. 역시 와퍼인가? 패티 두 장. 욕심부렸네. 와우, 이거 완전히 너무 더우니까 녹았나 봐. 녹았나 봐.
덥긴 더운가 보다. 치즈가 많이 녹았어. 완전 거의 물처럼 됐어. 혼자야, 너는 이거 못 먹는다. 양념 많이 돼 있어서 미안해. 여기서 어렴풋이 보인다. 여기 앞에 개고기. 진짜 깨끗해? 깨끗하네? 어디가? 혼자야. 어디가? 오늘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계곡에서 놀고 난 후에 촬영 없이 지금 세팅을 모두 다 꺼내놨어요. 혼자 기운 좀 차렸어 이제? 우리 이번 세팅은 지난 영상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했던 타프 라이너를 사각의 형태로 타프로 쳤어요. 이번에 사용한 폴대는 180cm 폴대를 사용했는데 생각보다 좀 낮아서 최소 2m 짜리는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모기가 좀 있으니까 모기향 다 펴야겠다. 해가 지자마자 모기가 정말 엄청나게 많아서 최초로 아테나에 훈증 기능을 아마 풀로 써볼 것 같아요. Say something that will make my day. Cause these memories of her won't go away. Haunting me so I can't sleep. She was a pretty little liar who cut me deep. Cause she left me here alone. 혼자야, 혼자야, 배고프지? 혼자 밥 먹어야 돼. 숟가락을 놓고 왔어. 손맛이 들어가네. 이거 저는 명태? 먹어봐. 또 먹을 거야.
오늘 저녁은 밥이 아니라 그리드를 이용한 저녁에 맥주 한 잔이야. 그거 뭡니까? 이거? 데리야끼 닭꼬치. 오늘은 밥이 아니네, 저녁이. 오늘은 맥주 안주. 오늘 되는 게 없구만. 오늘. 아우. 오늘 진짜. 아, 맛있다. 고만. 우와. 아, 감자전 냄새도 맛있게 난다. 장난 아니야. 내 뜨겁다고 했잖아. 안 끈 줄 알았지. 다 돼가지고. 어때? 맛있어. 네. 다 데리야끼라서 좀 아쉬울 수도 있어. 매콤한 맛이야. 잘 익었네. 맛있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먹는 것도 좋다. 자, 내려가 볼까? 가자. 가자. 가자.
I know that you feel all alone in this world, but you have to. 이게 어디가? 뭐 먹을까? 보자. 보자. 좋아하는 울대 줄까? 울대? 울대? 우선? 아, 한발. 앉아. 꼬리. 꼬리 몰라. 주말에 비가 잡혀 있었는데 벌써부터 하늘에 심상치 않은 구름이 좀 껴있어요. 아무래도 면 텐트 쪽이다 보니까 텐트부터 먼저 철수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날씨가 흐려지는 거 보니까 미리 면텐트 철수시킨 거 잘한 거 같아. 마음이 편하네. 이제 밥 먹자. 밥 먹자. 배고프다. 오늘 아침은 순두 부대찌개예요. 순두 부대찌개. 대기업 소스 맛. 맛있겠다. 지금부터 넣어야 돼. 못 불렸으니까. 햄은 돼지 갖고 왔습니까? 아, 그렇죠. 매운 사람. 이제 오십니다. 비법이 뭡니까? 맛있는데. 확실히 잔순들이 맛있다. 끓여 먹으니까. 맛이 강해도 끓여 먹는 거에 정말 적합하지. 준비됐으니까 한 잔씩 드십시다. 와. 이거는 과자야? 와, 근데 색깔 참깨라면이야? 진짜 예쁘다. 어쨌든 짜낼 거야? 짠. 와. 이거 보면은 봐봐. 할라피뇨. 할라피뇨 소스. 케이네즈. 양이 좀 있다. 옛날에는 진짜 조금 들어있었는데.
그래? 한번 먹어보자. 드셔보세요. 이제 이거 먹고 마무리 철수하자.